없으니까 해까지 살해도 이해해줘요. 아무래도 조금 가라긴 해도 천년병이 아니 이거 주라 주라는 시기 사람한테 생장 다름한 날로 여기서 요술도 한잔 드릴까 손님 반만할 순 없죠. 농담에서 제일 고약한 하이 나도 왜날 안 먹는지 알죠. 버리면 안 되죠. 이것이 최악의 파이죠. 둘이 날 수 없는 최악의 파이 직접 학원만 봐요.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만은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 인간 본상의 상징들이 그대로 투영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부정 그리고 그 부정을 둘러싼 음모들의 인간 본상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하나의 개인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작품이죠. I have sailed the world ahead. 손타임의 음악은 작품의 그 배우 하나하나의 그 캐릭터와 그 연극적인 요소들을 음악에 아주 계산해 넣어서 치밀하게 만드는 그 유명한 작곡가로도 아주 알려져 있는데요. 그 예측불허죠. 예측불허의 화성과 그 다음에 변박으로도 유명하고요. 4분의 3, 4분의 8, 8분의 9,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박자를 맞추는 게 정말 힘들고 또 상대방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약간 어긋나기만 하면 그 다음 배우한테 너무 큰 영향을 미쳐요. 연기하는 사람이 연기를 하게끔 음악을 썼어요. 그래서 그 듣기에는 되게 불편하실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연기하는 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악이에요. 이것 봐. 당신 이거 기억나? 인생 그딴 데는 안 가도 된다고. 그놈들이 당신 나를 데려왔을 때 내가 숨겨뒀었지. 세상 일을 여쭤야겠어. 언젠가 당신이 다시 찾아오면 혹시 이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지. 나도 참 미친년이지 그렇지 않아? 당장 불고 중판에 이걸 내가 팔았으면 적어도 5에서 10파운드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데 말이야. 내 말 알아들었어? 당신은 다시 일할사가 될 수 있다고. 와, 손잡이에 생겨진 거 이거 흔 맞지? 아예 지
타이밍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한치라도 타이밍이 어긋나면 이 작품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재적소에
그런 모든 것들이 사건이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작곡가 중에 가장 존경하는 손다인 작품을 우리나라 초연, 물론 어쌔신이라는 작품이 있긴 했지만 가장 걸작이라고 손꼽는 스위니 토드를 손모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이번 작품을 하면서 내가 뮤지컬 배우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똑똑한 우리 모두 속이려 하죠.
지켜줄게 절대 함부로 못해. 아줌마는 몰라요. 분명히 본인인지라. 여기 사포도가 있었는데요. 절대 붙였을 리 없어. 바로 토드 아저씨 인간사에서 선생님이 사라지셨죠. 애들의 상상력이라. 아이고, 그래 다음엔 또 무슨 상상을 할 거냐. 동이야, 이 아줌마 그렇게 한번 앉아볼래? 이 먹을 한번 해보자. 이야, 죽을 때 하면 얼마나 따뜻한데. 우리 동이는 정말 잘 어울리겠다. 자, 여기 한번 앉아봐. 요지 하나의 가락한 웃음 우리를 속여. 하지만 내가
깨달을 말씀하고